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도레미, 주머니지입니다. 우와. 자, 오늘도 시작한 스파이럴 캐츠 라이브 방송.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뭐 하러 왔어? 빨리 자기 소개. 저는 스파이럴 캐츠의 스텝인 주머니지라고 하고요. 도레미님, 오늘은 우리 주머니지님 데리고 뭐 할 건가요? 오늘은 여기 앞에 이렇게 염색약들이 있어요. 주머니지의 헤어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매 미용실에서. 아, 그럼요! 신매 미용실에서는 신매님이 두피 마사지도 해주시고, 탈색도 해주고, 여기 핑크색으로 염색도 해줍니다. 근데 비용은 0원이에요.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도 안 받습니다. 클레임 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본인이 자원했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 가장 메인인 미용왕 신매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매님 나와주세요! 머리를 어떻게 해도 이견을 달지 않겠다는 서약서 하나 쓰세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신체 포기 각서는 아니고요. 근데 절대 클레임 없다. 다행이네 임마. 다행이네. 인증샷. 손님 두피 관리부터 해볼까요? 제가 네. 가발 전문이에요. 아시겠지만 힘 주면 다쳐요 손님. 안돼요. 긴장하셨구나. 됐습니다. 마사지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눈이 없어서.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손님? 자, 핑크색. 네. 핑크색. 아니 알파 핑크예요? 자, 신배님 여기요. 어떤 색으로 하실까요? 고르세요. 푸팅으로 하실래요? 염색으로 하실래요? 이거로 할게요. 예, 핑크색으로. 그럼 네. 장갑 주세요. 괜찮아. 안마의 속삭이, 안마의 속삭이. 그렇지 마. 큰일 났다.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여기 미용실 신기해요. 암살 미용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 암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 웃어. 이걸 머리에다가 들이부어요. 네. 들이부어요. 자, 가져와. 간다. 긴장해. 오, 냄새! 우와! 아니, 이 미용실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스타일은 고를 수 없어요. 여기 미용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저희는 이발소예요. 뭐야, 여기 블루클럽이었어. 아, 어쩐지 이것도 블루색이야. 아니, 아무리 나쁜데. 야, 너 표정이 안 좋잖아, 임마. 아, 주세요. 이쯤에 또 욕 박아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미용실은 귀 위로 안 해요. 귀까지 묶어요. 원래 이거 하고 나면은 막 머리에 열 이렇게 잉 하는 거 있잖아요, 신면이. 아, 내 눈! 여기가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 옷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거요? 네. 뒷모습이 특히 이게 신매님의 진짜 너무 웃기십니다. 엉덩이가 안 보여요. 아,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 노란색. 완전 노란데? 아니 아니 아직 멀었어. 어 진짜요? 네. 이렇게 덜 빠져. 여기 입김 불어주세요. 아, 여기가 좀 덜 됐어요. 입김 불어야 돼요. 샴푸하러 가실게요. 아, 이거는 일단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저분은 안 되시고 제가 손님 모시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나왔다. 우와. 와, 우와! 아닌데 우와! 되게 밝은 색깔인데? 그니까 잘 됐다. 옆으로 가야겠다. 어, 잘 됐다. 아. 되게 밝은데? 와우. 잘 됐어. 생각보다. 우와,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네. 가차 성공했다고. 갑자기 잘생겨짐? 저는 오, 괜찮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안경 드릴까요? 예. 안경이 어딨지? 안경 아까 아 있다. 아. 근데 안경 쓰면은 솔직히 주머니 좀 구겨지는데? 안경 쓰면은 바로 씻겨야 되는데. 네. 안경 압수!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안경 왜 안경 이렇게... 10년간 압수! 주머니지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응? 잡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자 그러면 약속된 핑크핑크의 시간이에요. 핑크핑크! 아, 핑크. 근데 이거는 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두피가 손상돼 있잖아. 네. 이게 두피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거 같아. 이건 두피 안 보호해줘요. 마음을 보호해줘. 아, 뭐가 위에 막 똥 같은 게 막 올라가 있는데. 아니야. 신경 쓰지 마.